자, 한식 대첩 첫 번째 시즌에서는 전라남도 우승팀, 그리고 지난 시즌에 준우승팀입니다. 성적이 전라남도가 굉장히 좋습니다.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거든요. 어떻습니까? 걱정할 거 없습니다. 우리 전라남도는 명인팀하고 기능장팀하고 결성이 됐기 때문에 괜찮고요. 저희는 투런 홈런 치러 왔습니다. 자, 서울의 임성근 도전자. 네네. 네네. 아, 우리 저 김혜수 도전자가 전남 7대 명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. 최연소입니다. 네. 네,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아, 훌륭하시다고 생각하고요. 아, 그러나 현장 요리는 저희가 고수라고 생각하고요. 평가 저러 하시는 거군요. 네네. 조리장이 뭐 보던다요. 가만히 조리장은 밑에 사람들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할 텐데 그런 사람이 뭔 요리를 할 것이요. 네네. 아, 전라남도 김혜수 도전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지금. 전혀 마음이 안 상해요. 왜냐면 기능장 선배이시거든요. 나이를 떠나서 근데 거래하죠. 한물 갔다. 네. 아,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군요. 네. 한물간 도전자 두 명이 서울을 대표해서 나왔다. 예예. 조리 기능장을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새내기라고. 웃었습니다 저는. 저는 2010년도, 저는 2006년도 조리기능장 넷. 감히 우리를 누가는 모르겠어요. 예, 아,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. 아, 기분이 좀 상합니다. 네네네. 기분이 좀 상합니다. 기분 나쁩니다. 한물간 기능장이라고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. 아니 서울에게 한 얘긴데. 아, 저는 제가 제일 선배입니다 지금. 아, 기능장, 아, 기능장 중에서는. 네. 저는 조리 기능장을 2005년도에 합격했습니다. 아, 줄 세워놓으면 보이지도 않을 한참 후배인데 선배들 앞에서. 제주도의 저 문동일 도전자께서도 기능장 출신 맞으십니까? 예, 맞습니다. 어. 몇 호 출신이십니까? 아이고,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것 같고 도찐 개찐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. 94년도 기능장입니다. 94년도에? 네. 아, 예. 전국 9호입니다. 전국 아홉 번째? 네. 전국에서 아홉 번째? 네. 엄지척, 엄지척 이쁘게 봐주세요. 선배님 죄송합니다. 한식 개척 그 세 번째 이야기.